그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융합학과 광노준 교수입니다. 이번에 그 선도혁신연구센터에 조인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의 이름은 Center for Excellence in Computer Vision이라고 해서 그냥 전반적인 컴퓨터 비전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교내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시너지 협업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 인력 먼저 보면은 저랑 연구 책임자가 제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경우 한보영 교수님이 전기공학부, 그 다음에 김건희 주한별 교수님이 컴퓨터공학부 교수로서 그 모두 다 컴퓨터 비전 연구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무튼 국내외를 망라해서 예, 그좀 컴퓨터 비전 쪽의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사이테이션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제너럴한 목적은 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Excellence in Computer Vision 이래서 컴퓨터 비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제너럴한 컴퓨터 비전 연구를 다들 수행하시니까 예, 이 컴퓨터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acquiring, processing, analyzing, and understanding image라고 돼 있고요.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눈을 그 기계가 똑같이 따라하도록 한다. 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뇌의 기능이겠죠. 예. 그러니까 눈하고 뇌의 기능을 기계가 따라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전반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Goal of Computer Vision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해하는 기술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분야는 이게 사실 제가 스젤리스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쓴 책의 목차를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가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가져왔고 첫 번째는 이미지 포메이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피스 노멀 같은 게 있고, 3차원 공간 내 이미지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지 프로세싱도 이 하나의 분야가 되겠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면은 두 이미지를 합쳐서 자연스럽게 합친다든지, 아니면은 색상을 변한다든지, 전통적으로 TV에 들어가는 기술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통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처. 여기는 이제 좀 오래된 책이라서 요즘엔 딥러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피처 엔지니어링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코너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특징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이걸 보고 어텐션이 그쪽으로 가서 눈이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쏠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영상 인식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의 성능이 크게 좌우돼 가지고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딥러닝으로 이걸 대체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딥러닝에서도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인데요. 이 세그멘테이션은 영상이 있으면 여기를 분할하는 거죠. 영상 분할. 그래서 여기 손은 어디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반지가 어디고 뭐 여기 링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배경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픽셀 단위로 분류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럭처 프롬 모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3차원을 인지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이 두 개니까 그런 걸 스테레오 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눈이 두 개니까 그 정지 영상 양쪽에서 동시에 카메라로 찍으면 그럼 뎁스 정보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테레오 비전이라고 하고 여기 나온 스트럭처 프롬 모션은 단한 카메라라도 그러니까 카메라가 렌즈가 하나만 있더라도 오브젝트의 모션이 있으면 모션에 따라서 뎁스를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럭처 프롬 모션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고 그다음에 모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션은 보통 TV 같은 데서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동영상에서 그 비트 수를 많이 줄이는 데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보통 옵티컬 플로우 같은 걸 이용해서 한 프레임 있고 다음 프레임 있으면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각 픽셀별로 얘는 어떤 벡터로 XY 축이 XY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아는 거가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미지 스티칭은 파노라마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마다 이 특성이 다른데, 예를 들어 캐논이냐 옛날에 니콘이냐 이런 거에 따라 특성이 다른데, 어떤 게 사람한테 보이기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게또 자연스러운지, 어떤 게 내추럴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고요. 11번 스테레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뎁스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카메라를 2개 이상 쓰면 뎁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D 쉐입 같은 경우는 요즘에 뒤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지만 너프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3D 쉐입을 하는데요, 만드는데 어쨌든 쉐입을 해가지고 그래픽스랑도 연관된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베이스 렌더링도 마찬가지로 3차원이 있으면 어떤 디렉션으로 볼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레코그니션은 뭐 요즘에 워낙 유명해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 연구 내용은 앞에 간단하게 그 컴퓨터 비전에 대한 오버뷰를 했는데, 주요 연구 내용은 이 앞에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1번 이미지 및 비디오 기술 연구, 그다음에 2번 3D 인식 추적 모델링 기술 연구, 그다음에 영상 비디오 3D 행성 모델 연구. 최근에 특히 행성 모델, 디퓨전 모델, 뭐 여러분들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거 써봐서 아주 그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실사 같은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그런 것들 기술을 어떻게 잘, 싼값에,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셔널 파워 없이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희 협업은 워크샵 같은 걸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5명의 교수들이, 그다음에 다른 분야 교수님들과도 협업을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5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